안녕하세요. 3D 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3D 운전교실이 버전 30으로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뭐가 바뀌었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를 세우고 내려 있다. 자, 이번에 버전 30 기념으로다가 여러분 선글라스 기능, 소소한 기능 넣었습니다. 저 지금 선글라스 안 끼고 있죠? 여기로 선글라스 파는 안경 세상으로 가까이 가면은 짜라란 따. 자, 선글라스 꼈죠? 네, 그리고 바로 차 타고 다른 데로 또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선글라스 끼고 자, 바로 앞 가게로 가면은 네, 중고차 판매장이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첫날부터 미안합니다요. 네, 여기가 바로 중고차 판매장인데요, 이름은 운카. 여기서 또 내려보겠습니다. 네, 중고차 살 때 그리고 중고차 팔 때 운카에서 파시면 되시고요. 밖에는 이제 국산차들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모든 거 다 탔다가 내렸다가 시운전 다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 실내로 가보시게 되면 좀 비싼 차들, 사이버트럭, 지바겐, 그리고 부가티, 에다가 마세라티, 에다가 라페라리에다가 람보르기니 V12 그란투리스모, 여러분 모두 시운전 하실 수 있도록 탈 수 있게 해놨으니까요. 네, 중고차 매장에 와서 한 번씩 시운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바뀐 거 차에 타! 시간 없다, 빨리 보여드리자. 네, 그리고 이번에 버전 30 기념으로 세대의 새로운 탈 수 있는 차 NPC가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 차는 지금 운전 시티 곳곳에서 돌아다니고 있고요. 한 번에 다 보시려면은 자동차 전시장에 가시면은 있습니다. 운전 시티에서도 여러 대가 돌아다니고 있고요. 와우, 차에서 내려. 차하, 여기가 바로 자동차 전시장. 문도 바뀌었잖아요. 문도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나왔다 들어갔다 편하시게 하려고. 네, 이렇게 여기 있는 거 수상 같은 거 다 탈 수 있고요. 자, 이거 i20 다 탈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내가 좋아하는 부가티 디보, 부가티 디보도 탈 수가 있습니다. 와우. 자, 그리고 버전 30에 또 추가된 기능, 바로 3D 운전교실 운전 시티에서 자율주행 상태에서도 바로 자동차 경기장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동안은 이렇게 자율주행에서는 못 갔었죠. 지금 여기 내비, 사이드미러 옆에 있는 내비를 눌러보시면 전체 내비가 나오는데, 저기 위쪽에 경기장이 추가가 된 게 보이시죠? 저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장에 맞는 내 차. 자, 팝콘 튀기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후, 아, 잠깐만, 또 설명드릴 게 있다. 자, 이번 버전부터 기름이 좀 더 빨리 달아요. 네, 기름이 너무 천천히 달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름 넣는 기능 잘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름이 그 전보다 좀 더 빨리 딸도록 했고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잠깐 달렸는데도 기름이 저쪽 저 정도 달았죠. 자, 여기서 기름 한번 넣고 만땅 채우고 경기장 가겠습니다. 기름 넣어주세요. 나 경기하러 갑니다. 아, 경기하려면 가득 채워야죠. 아우, 고맙습니다. 역시 경기하기 전에는 기름을 꽉 채워놔야지 마음이 든든합니다. 자, 경기장, 내가 좋아하는 경기장 부가티 딥. 이게 뭐냐, 부가티 볼리드가 좋아하는 경기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팝콘 튀기면서 흐리흐흐. 아우, 여기서 쭉쭉쭉쭉 위쪽으로 가시면은, 위쪽으로 가시면은 이제 들어가는 터널을 제가 만들어놨습니다. 자, 여기지. 자, 여기 보면 오른쪽에 터널 입구가 있죠. 여기가 새로 생긴 길입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시면은 바로 부가티 볼리드가 좋아하는 자동차 경기장. 와, 이거 멀티에서도 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여러분들 멀티 하셔가지고 경기장 가셔서 경기하시면 재밌을 거예요. 저도 그 영상을 찍을 계획입니다. 자, 여기서
피트 크루 여기 다 준비되어 있고요. 자, 모두 자동차 상태를 점검 받은 다음에 경기장에 이제 경기를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바로 이거야. 이게 부가티가 엄청 빠르기 때문에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유후. 예! Yeah! 야, 오늘 좀 된다, 커브길? 이게 커브길에 여러분 속도 줄이고 돌아야 되는 거 아시죠? 야하! 자, 벌써 기름! 여러분, 기름이 저만큼 또 따랐어요. 이게, 기름이 이제, 이 정도 따랐을 때는 주유소 가서 주유하면은 되는데 이 경기하다가 기름이 다 따라 버리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네, 출장 나옵니다. 주유소에서 출장 나오고요. 유후! 출장 나오는 주유소 직원 한번 보고 싶네. 오랜만에. 안 본 지 한 1년 넘은 것 같은데. 기름 따를 일이 없으니까. 자, 여러분 기름 제자리에서도 딸게 하는 방법 있죠. 기어 N에다 놓고 악셀을 밟으면은 이렇게 팝콘 빵빵이가 터집니다. 자, 이럴 때도 기름이 딸고 있습니다. 딸고 있지? 쫙쫙쫙쫙쫙 이렇게 기름이 다 따르면은 이제 주유소 직원이 순간이동으로 출장을 나오게 되죠. 예헤! 야, 은근히 보고 싶네? 출장 직원 안 본 지 1년이 넘었는데? 자하! 바로 터널 앞에서. 뭐야? 잠깐만, 여기 내가 안 했나? 어, 됐는데? 왜 저기는 안 되지? 자, 부가티 볼리드! 자, 오랜만에 한번 주유소 출장 직원 소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헤! 오! 점점 색깔 바뀌죠? 이제 점점 부족할수록. 후후! 자, 역시 기름을 많이 쓸 때는 고속도로가 최고입니다. 고속도로 가서 조금 좀 밟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야, 은근히 보고 싶네? 오늘따라. 야하! 이 차도 다니고. 자, 오늘 버전 30 업데이트 됐다고, 여러분. 기차를 따라줬네? 당연하죠. 볼리드가 얼마나 빠른데요. 거의 볼리드는 거의 최고입니다. 자. 자, 여기서 너무 빨리 뛰면 날아간다. 자, 하이패스 지나가주고요. 점점 기름이 주황색에서 점점 진해지고 있습니다. 아까는 녹색, 연두색, 노란색. 예후! 운교도까지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속도 좀 줄여줄게요. 하이패스가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자, 기름이 이제 점점 빨간색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다시 들어가줄게요. 유후! 하이패스가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역시 고속도로에서 고속으로 달리니까 금방 기름이 딸고 있습니다. 아하, 안 돼! 안 돼! 호보. 호보 없어! 여러분, 지금 걸렸거든요? 빵빵이도 안 되고, 호보도 안 되죠? 바퀴 높이.
자, 박쥐 높이 조절도 안 됩니다. 어? 모두 후진했다가. 자, 지금 같은 사고는, 지금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난, 오! 기름 버튼 떴어! 여러분, 지금 기름 버튼 떴거든요. 왼쪽 아래쪽에, 안전벨트 쪽에. 한번 다 쓰고 나서, 네, 사고가 났을 때 와서 기름 채워주는지 보겠습니다. 자, 기름 거의 다 따랐습니다. 이제 시동이 꺼질 거예요. 꺼졌어! 자, 여기서 궁금한 거. 주유소 직원이 와가지고 살짝만 밀어주면은 요 도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와서 밀어줄까요? 아니면 기름만 넣고 도망갈까요? 친절한 사람이면은 아마 밀어줄 것 같은데 해보겠습니다! 눌러! 야, 뭐야? 야, 저 어떻게. 야, 주유소 직원! 저기 밑에. 네, 여러분. 둘 중에 하나, 둘 다 틀렸습니다. 기름도 안 넣어주고 구해주지도 않고 자기만 실종됐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3D 운영교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